네, 대전 월드컵 구장입니다. 초복 중복 지나고 이제 말복을 향해 가는 무더위 속에 동아시아 대회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현재 기온이 31도, 습도가 42%, 북동풍 1.5m. 그래도 습도가 좀 낮은 게 다행인데요. 그렇죠. 31도. 거기에 다행히 햇빛이 네. 이제 운동장을 피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심한 그런 무더위가 그렇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날씨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되겠어요. 축구의 경기력의 3대 축이 있죠. 네. 기술, 전술, 체력 이 세 가지 요인이 경기력에 큰 축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요인이 기술이나 전술적인 부분보다도 더욱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아시아권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재작년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승점이 같았습니다만 다득점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2003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 성적이 나오죠. 네. 같은 2승 1무를 했습니다만 득실차도 같았었고요. 다득점에서 한 골 앞선 네 골을 기록해서 한국은 쿠엘류 체제에서 첫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1승 2패 그리고 홍콩이 3패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홍콩 대신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더 뜻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선전을 거쳐서 이번 대회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 명실상부한 4강이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대회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을 3대1 이겼었고 중국을 1대0 그리고 일본과 0대0으로 비겨서 2승 1무 승부였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득점에서 우승컵을 안았던 지난 대회를 참고로 하시면 더 재미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월드컵 본선 진출 못한 것이 꽤 애탄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회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두 국가는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또 감독까지 북한 같은 경우는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08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는 올림픽의 별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이번 대회에 또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서 네, 젊은 선수들을 많이 출전을 시켰는데 이번 대회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일본, 중국, 북한 이렇게 네 팀이 관중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더위 속에 대전에 우리 붉은 악마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운 날 축구라는 것이 이런 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날씨와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또 그렇지만 무더우나 축구 경기는 경기를 진행하는데 시각상으로 큰 장애가 없으면 또 그라운드 컨디션에 악영향만 없으면 경기를 네. 하는 특징이 바로 축구 종목 아닙니까? 무더운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체력적인 부담 이것을 극복하는 팀이 오늘 승리를 갖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 오늘 이번 대회 다 나온 거예요. 북한용으로서 그렇죠. 세리아 한 감독이 월드컵 아시아적 2차 예선전에서 중국이 탈락한 이후에 결국 감독이 주강우 감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월드컵 예선이 몰고 온 감독의 자리 바꿈 이런 그 흐름이 중국과 북한을 아주 강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대 전적 보면은 한국이 25차례 경기에 15승 10무승부. 우리가 이제 특히 중국 가서 현재 중계할 때 보면은 공안증 하는데 참 그 눈물겹더군요. 그렇죠. 78년 이후에 네. 중국과의 총 25차례 경기에서 한국은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죠. 네. 바꿔서 얘기하면 25차례 경기를 통해서 중국은 10번을 비기고 15번이나 패했기 때문에 네. 한국과만 만나면 지긋지긋한 그런 공안증이라는 그런 자생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나라 크기도 그렇고 원래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배구, 농구,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육상까지 세계의 네. 최고의 선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축구만 유독 아시아의 큰 걸림돌인 한국을 맞아서 고전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중국과 경기를 갖게 되면은 그 만리장성을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 벽이 참 높아요. 그렇죠. 자, 본 프레레 감독인데 이번 대회 출사표가 월드컵 이번 대회 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선수는 독일 월드컵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끊임없는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공언을 했죠. 네.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선수 스스로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강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제 박정 선수가 워낙 혹사당해 그런지 발가락 부상으로 출전을 못 하는데 다음 경기 때쯤에는 얼굴을 내밀겠죠. 그렇죠. 박주영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볼을 터치하는 훈련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천수 선수가 지난번 피스컵 대회 때 발을 맞췄고 이제 국가대표로서는 좀 오래간만에 발탁이 됐어요. 네. 자, 중국 국가가 먼저 연주됩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국가를 따라 부르는 선수들 얼굴 표정에서 어떤 몸부림 같은 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한국 축구를 넘어야만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을 읽을 수 있는 얼굴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제 애국가가 이어집니다. 나부끼는 가운데 애국가 연주가 끝났습니다. 이천수 선수의 눈매는 항상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애국가가 불러지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모두 눈을 감고 네. 선배들이 이룩한 중국 축구에 대한 압승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에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제 한국과 중국 스타팅이 궁금하실 텐데 포지션별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설기현, 안정환 선수 몫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끼 선수들이 눈두를 칠 텐데요. 그렇죠. 자, 이훈재 골키파, 유경렬, 김한인, 김진규, 김동진, 김상식, 김정유, 박규선, 이천수, 김진용, 이동국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11명이 나왔죠? 그렇죠. 한국 대표팀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게 됩니다. 네. 최전방이 이동국, 왼쪽이 이천수, 오른쪽이 김진용 선수를 놓고 홈 경기다 보니까 다소 공격적인 형태를 띠는 네. 그런 경기 운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거죠. 리 레이레이 골키파가 문을 지킬 텐데요. 자, 장여훈 그리고 리레이펑, 자오시루, 천타오, 차오망, 치민이, 가오린, 세후이, 순세양, 리안이 나옵니다. 세후이가 포드로 오는 거, 가오린 투톱으로 나옵니다. 네, 중국 대표팀 11명 중에서 네. 19살에서 20살에 이르는 청소년 출신 선수 3명을 기용한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9번의 가오린, 그리고 7번의 자오시루, 10번의 천다오 모두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서 앞서 제가 강조했듯이 2008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무게중심을 둔 그런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림픽은 23세 이하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가 석 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23살 이하가 주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스크럼을 짜고 분위기를 돋구는 한국 대표팀. 글쎄요, 우리가 공안증에 벽을 넘겨뜨리는 그런 그 기록이 되지 말자는 각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본프레의 입장에서는 네. 최근 계속되어온 중국에게 우리가 월등 앞서 있는 그 기록 네. 이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체력, 기술, 전술 요인 외에 세 가지를
더 상위 개념으로 지배하는 정신력 부분에서는 분명 한국을 꼽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본프레나나 한국 선수계는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꺾어야만 오늘도 계속된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주광우 감독이죠. 네. 지난번 A3 대회 때 선전팀의 감독으로 나왔다가 오히려 도착되기 전에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이 됐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선전 젠리바우 선수를 팀을 중국 슈퍼리그에 우승시키면서 대표팀 감독에 발탁되는 그런 영광도 안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김상식이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동진 잡고 슬쩍 밀어줬고 뒤로 빼는 김정우, 김한현 앞으로 찔러준 볼 백장 돌아섰습니다. 등싸움 펼치는 이천수 앞으로 찔린 볼 좌우시고 일단 뺏어내고 행패스를 펼치는 중국 세명 틈 사이 김정우가 따라갑니다. 집착기 갔으면 좋겠어. 세명 틈 사이 튕긴 볼 발끝으로 먼저 밀었고 유경진이 길게 찼는데 공격자가 조금 날카로웠군요. 프리킥을 네. 선언하는 미시무라 주심. 중국의 CFE 선수죠. 네. 하오하이등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나가는 사실상의 최고의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의 분위기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련한 CFE가 반칙을 해서 경기 분위기를 고추세우겠다는 그런 의도에 네.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은 미시무라 그리고 타카시 최일 북한 사람 이렇게 셋이 경기 운영을 맡습니다. 자오시로 잡게 찬볼 다시 자오시로 잡았습니다. 저 선수가 20살 어린 선수예요. 네. 왼쪽으로 벌려줬고 진수양 앞으로 뛰는 볼 막고 타자고 되는데 한국의 드로잉입니다. 중국팀은 최전방에 투 스트라이커를 네. 포진을 시켜놓고 있어요. 당시 중국 언론들을 오늘 경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수비 중심의 경기를 치르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실제적인 경기 뚜껑을 여니까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쎄 공안증 이제 그건 좀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인데 오늘 중춘들 표정 보면 굉장히 다부지입니다. 뭐 편한 표정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 막 그런 분위기가 되돌려진 벌수수양 측면에서 박규선과 몸싸움 뒤쪽에서 김준영이 가상에서 볼을 일단 뺏어내고 드로잉골 찾아온 한국 박규선이 철제비 자 이동국 선수로 좋습니다. 무릎으로 치고 윙인 볼 뒤에서 밀었어요. 경기 초반에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시무라 주심이 조금은 예리하게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전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아, 세밀히 봅니다. 자 김진규 한국 선수들은 천천히 하라고 네. 서로 선수들에게 입으로 전한 전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 같이 하다닥거리면 결코 좋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선수 스스로들이 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보지 못한 중국의 어떤 초조함도 있겠죠. 네. 아 깊어요 김진규 네. 이거 직접 찬 건 아닌데 네. 김진규 먼 거리에서 거리 조정이 조금 너무 깊었습니다. 김진규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킥 능력을 갖고 있는 김진규 선수죠. 네. 반대편으로 오픈시킨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시작해서 얼마 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경기 흐름이나 또 볼에 대한 감각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도 이제 최인철 선수가 바로 저 위쳤었는데요. 긴 킥 일단 머리를 댔던 김상식 뒤로 빠진 볼 CFA가 잡았습니다. 오버패스가 됐습니다. 천타오 그러나 한국 수비 일단 걷어내고 수비 쪽으로 오는 유경렬 김한연 김진규 이 세 선수의 호흡도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죠. 네. 물론 세 명이 연습을 많이 했지만 실전에 경험한 그 시간성이 참 중요한데요. 네. 타자아웃 여전히 중국의 드로잉입니다.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가 타이트하게 방어를 일단 뒤로 뺐죠. 앞으로 찔러주지 못하고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 자밍리 중 선수를 찾고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몰렸고요. 순수양 순수양 앞에 박규선 박규선의 반칙을 집어내죠. 이 위치에 후리킥은 좋지 않아요. 현대 측에서 운전 가까이 오는 후리킥은 되도록 피해줘야 됩니다. 지금 글쎄요. 넘어진 순시양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네. 박규선 선수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박규선 선수 그러니까 위치 한국의 오른쪽이죠. 네. 지금과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투 스트라이크를 놓고 지금과 같이 측면을 허물어서 크로스로서 득점을 시도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C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주광호 주심이 운전적으로 응시를 하고 있고요. 자, 천타우 선수의 프리킥. 앞쪽에서 몸싸움이 심합니다. 우리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네. 지금 빨리 일어나질 못해요. 자, 부심이, 네. 지금 깃발을 들어서 주심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유경렬 선수인데요. 자, 유경렬.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자, 카메라가 다행히 잡았네요. 네. 자, 유경렬 선수가 마크라드에서 나가는데, 자, 중국의 중앙수비를 보는 리 웨이펑 선수가 손으로 밀었죠. 프레이 상황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저것은 이제 폭력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얼르고 뭐 한다고요? 표정이 네. 아주 그 비신사적으로 보입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 주심은 부심에게 뛰어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부심이 보고 깃발을 들어서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네. 5번의 리에펑 선수가 유경렬 선수를 밀치는 것을 봤는지 말이죠. 정확하게 남발을 지적해주는지 우리가 한번 네. 관찰을 해보죠. 저럴 자, 경우에는 퇴장까지는 뭐 아주 옐로 카드 이상 당연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손을 썼기 때문에 네. 부심이 정확하게 리 웨이펑 선수가 손을 쓴 것을 봤다면 주심의 주머니에 있는 옐로 카드로서 네. 비신자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최일 보신 거죠? 자, 주심의 네. 지금 자, 포켓에 당연히 나올 카드. 자, 넘버 5 자기는 못 봤지만 부심이 지적을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레드 카드 퇴장. 네. 네, 퇴장. 이건 가격이에요. 네, 가오린 선수에게 네. 퇴장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가오린 19살 어린 선수인데 그러나 이것이 참 도가셔야 돼. 우리나라가 주최하면서 두 번째 대회인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은 초차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부심이 네. 정확하게 네. 5번에 저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손을 쓰지 않았습니까? 리 웨이펑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부심이 선수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부심은 등남발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5번의 등남발을 정확히 봤는지 봐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리 웨이펑 선수가 유경렬 선수를 밀칠 때 가슴 쪽을 부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리안이 누가 나옵니까? 네, 가오린 선수가 부심이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주심에게 가오린 선수로 지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주심이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경기는 속행될 수밖에 없죠. 참 주심의 지금 글쎄 원죄는 바로 이 선수인데 리 웨이펑 선수인데 네. 아하 이런 일이 또 있군요. 이것도 축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나 축구 선수들에게 오히려 더위를 쫓는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어요. 자, 가온 일단 퇴장. 프리킥 하는 중국 천타오의 오른발 프리킥. 리에펑 선수가 또 천연덕스럽게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자, 가마찬 볼. 이동국이 수비의 가세. 머리를 댑니다만 위험한 플레이. 자, 중국이 이렇게 해서 공안증을 풀 수는 없는데요. 네, 김한윤 네, 선수죠. 김한윤. 중국 팀이 우리가 이제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경기 초반에 강한 투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길을 꺾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이 네. 눈에 띕니다. 자, 아테네 대표로 뛰었던 27살 그야말로 선배인 리 웨이펑 선수가 상대를 가격하고 나이가 제일 어린 19살 가오린 선수가 쫓겨 나오는 것은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25번의 CN 후이와 더불어서 투 스트라이크로 뛰었던 네. 가오린 선수 청소년 대표팀의 그 주 득점원을 활약을 하다가 MH에 오늘 데뷔하는 성격의 경기였었는데 네. 선배 때문에 애국게 퇴장당하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는 아직 그 중국 축구가 조금은 더 있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말이죠. 가오린 선수가 자기가 가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리 레이펑이 나온 곳은 자기가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냥 그 순응을 하고 나간 것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박기선 잡았습니다. 짧게 주고 그러나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로채고요.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줬고 김진영 센터링 그러나 발 맞고 번아웃 됐습니다. 자, 리레이펑 맞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유의해서 볼 선수 김진영 네. 선수를 전 지목하거든요. 네. 박주영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 프로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 아닙니까? 네. 울산현대 소속으로 스피드와 또 헤딩 능력까지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개인에 대한 능력을 본프레는 유의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겁니다. 자, 코너킥. 지금 이 경기 실황이 중국으로 직접 중계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네. SBS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화면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본토 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리 레이펑 선수가 오히려 가격을 했는데 우리 선수가 퇴장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도우심은 선수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네. 등난발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도우심에게 갈 때 제가 정확하게 네, 네. 5번의 리 외평을 예. 집어내는지 관심을 갖고 보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자, 박규선 잡았습니다. 임상식 오른쪽으로 포스터 패스를 김진영. 다시 박규선 잘 뛰고 앞으로 갑니다만 일단 뒤로 빼겠죠. 김진규. 깊숙이 줍니다만은 김진호까지 가기에는 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오시루 손수양. 중국은 자연스럽게 포메이션의 변화가 오겠죠. 그렇죠. 네. 최전방이 25번 CN 휘 한 선수 남아 있죠. 네. 아, 그러니까 3 5 2 때에 따라서는 4 4 2 형태의 혼합형의 포메이션을 가동하다가 네. 최전방에 한 선수만을 두는 공격의 전술적인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수가 좋습니다. 가운데 김상식 길게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박규선까지 가기에는 걷어내는 중국.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은 한 명 퇴장 다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세밀한 것보다는 좀 길고 걷어내는 게 많겠죠. 그렇죠. 한국 팀은 한 명이 많은 상태를 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술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때려놓지 말고 미드필드에서 철저하게 한 선수 남는 것을 이용해서 네. 공간 침투로서 상대를 많이 뛰게 하고 또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로서 득점을 시도하는 그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박규선이 이천수를 시작하고 길게 주는데 이동국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다닙니다. 삼각 패스가 됐고 자 패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듭니다. 툭 잘라줬고 훑어갑니다만은 오히려 순수양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선수가 글쎄 저렇게 해서 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러면 더 손해예요. 네 한국은 3포드 3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측면 쪽에서 활기를 띄어야만 득점 기회가 많이 나와요. 자 김동진 이천수에게 이천수가 침투를 합니다만 오른쪽에 릴레이펑 타치아웃을 시키고 수비 주로 돌아옵니다. 자, 이천수가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왔고요. 이천수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아주 독이 실려있습니다. 네.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명예 회복을 네. 2번 대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여유 있게 일단 뒤로 빼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박규선 김상식 가운데로 마주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규. 그렇죠. 철저히 하나가 많은 김상식. 것을 이용해야죠. 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은 그런 것이 힘도 고충이 돼요. 자, 등에서 밀었습니다만 오히려 공격자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김진용 선수가 손을 썼다는 네, 뒤로 뻗었어요. 그런 반칙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자, 25전 15승 신무승부. 중국이 월드컵 못 나간 분풀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미리 짐작을 하고 중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근을 만들었던 릴레이펑 선수를 뛰고 있고 나열인 19살의 가오린 선수가 쫓겨나듯이 퇴장을 단 그런 분위기. 아무튼 이해 못할 상황이 초반에 벌어졌습니다. 중국 잡았습니다. 디밍이 25살 185cm 김진영이 다가섭니다. 헤딩 패스하는 유경렬 두 명 틈 사이 툭 멈춰놓고 김상식 일단 뒤로 빼줬습니다. 생각을 바꿨죠. 유경렬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 벌려주는 김한윤 좋습니다. 박규선 쪽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많이 옵니다. 아, 이것이 미리 준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천타오 옵사이드죠. 옵사이드 CN후이 네 너무 기뻤습니다. 파오화이동 은퇴 후에 노련한 골잡이 대체 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이 CNO이거든요. 네. 90년대 중반 상하이 팀에서 활약을 할 때 C리그의 득점 아주 선두권에 늘 랭크됐던 네. 선수가 바로 CNO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규. 김진영 선수 조금 컨디션이 글쎄요. 자, 뒤로 빠지니까 위험하게 그랬는데요. 자오시루의 자오시루. 어린 선수인데요. 잘못하면 무릎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었던 네. 김정우 선수예요. 볼을 먼저 터치했는데 무릎 쪽에 체중을 실은 네. 그런 반칙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선수 교체를 많이 하면서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축구에 그 체력의 그 가장 큰 그 축이 되는 체격적인 조건에서는 이미 탈 아시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늦게 시작한 탓도 있어요. 정예화하면서 일단 시리적인 조건을 보고 많이 숙련을 시키는 중국. 한계 프리킥 김진규가 찹니다. 이동국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천수 직접 때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김진규 네. 선수의 힘으로는요. 골키퍼 잡기 거북가리처럼 가야 됩니다. 차고 직접 갑니다. 역시 강하게 가는군요. 네, 엄청난 힘을 네. 주신 김진규 선수의 프리킥이지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는 최종덕이라는 캐논 슈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수원 삼성에서 뛰다 성남, FC 서울에 와서 활약하고 있는 이경 선수가 대를 이어받았었는데 김진규 선수는 최종덕 또 이런 그 대선배들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네. 않는 그런 강한 킥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저는 봅니다. 20살 183cm 78kg의 체중 주빌러 이와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진규. 김동진 이천수 쪽으로 좋습니다. 일단 몸싸움 이천수가 밀립니다. 잘 꺾어줬어요. 김진규 박기선에게 다시 김진규 쪽으로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진영 쪽으로 마운딩이 높은데요. 지밍이 돌아섰습니다. 어깨를 자꾸 늘어줍니다만 슬쩍도 아주 좋고 일단 뒤로 빼주고 지밍이 박기선이 따라가고요. 왼발로 꺾었는데 띄운 볼 이동국까지 가게 조금 높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다시 받은 김정호. 이동국과 골키퍼 맞습니다만 일단 떠서 골키퍼를 피해가는 이동국. 이동국 선수는 중국전에 늘 힘이 펄펄 나죠. 네. 2000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아시안컵 레바논에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이 1대0으로 이길 때 승리골을 포함을 해서요. 99년도 더닐컵에서 두 골 그리고 99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역시 골을 터뜨리면서 중국 경기에는 유독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동국입니다. 네. 월드컵 예선전 때 우리가 쿠웨이트를 4대0, 우즈베키스탄과 1대1, 그리고 또 우리가 홈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대1,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경기에서 0대1을 피했고 부르카니 중립국에서 우리가 1대1을 이겼던 최근 한국팀의 전적입니다. 중국의 드로윙, 더운지 선수들 힘을 아끼는 듯이 그렇게 줄기차게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자,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선수들에게 힘을 많이 돋궈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 점유율 보면은 뭐 어림없죠. 73대 27인데요. 그렇죠. 한 선수가 퇴장 하고 나서 경기 네. 분위기는 완전히 한쪽에 쪽에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야말로 만리장성 밑에 돌 하나가 빠지면서 자칫하면은 허물어질 그럴 분위기인데요. 중국 루순스 양 건들 재미. 워너프레프 중간에 가로채고 이호찬 볼 또 빕니다. 중국의 천타오 선수의 반칙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는 미시무라 주심. 천다운 선수와 밀어요. 박규선 선수의 네.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다운 선수는 지난해 카타르 8개국 대회 한국 경기 때 아주 빠른 스피드로서 한국 네. 운전을 위협했던 선수로서 기억에 남아있는 선수거든요. 자 김한윤 땅크 들어잡고 이천수가 마중을 갔습니다. 뒤로 빼진 볼 김종호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빼고 이동국이 따라가고 이천수가 줄기차게 따라가고 골키퍼 쪽으로 합니다. 릴레일리 골키퍼 헤딩으로 카타하는 김상식 좋습니다. 이동국이 치고 들어갑니다. 골 충분히 공간도 만들었고요. 바운드로 띄워줍니다. 이천수 쪽으로 아, 조금 앞서 공이 지나면서 바운드 캐치 릴레일리 골키퍼. 한국은 3톱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국은 지금 3백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그렇죠. 전형이거든요. 네. 한국이 좀 더 빠른 공격만 이루어진다면 득점을 올리시면 수비 뒤쪽의 공간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김동진 이천수에게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종과 있는데 이천수 김용품 사이에 밀려는 자 좋은 위치에서 피킥을 따내는 한국 아주 각도 거리 좋습니다. 지금 그 이훈재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지금 뭔가 손으로 사인을 해주는데요. 네. 직접 한번 그 발등으로 한번 얹어보라 아마 그런 사인인가요? 김진규가 역시 멈춘 공을 넘치는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프리킥을 하는 김진규 선수처럼 힘이 실린 볼은 볼의 반발력 다시 해서 슈터가 붙은 덩수지죠. 네. 이천 선수로 이천수로 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로 가겠다는 거죠. 자, 김진규가 섞여 있고요. 이천수 슛 헤딩 머리로 멈췄고 다시 헤드로 응수합니다만은 김한윤 뒤로 젖은 볼 뒤를 살피고 박기선이 따라옵니다. 넉넉하게 볼 잡고 돌아섰습니다. 왼발에 갖다 놓고 깊숙이 이천수에게 잘 떨어뜨렸어요. 이천수 자 치고 들어갑니다. 돌파 하나에 준하여 주고 빠집니다. 월패스가 안 됐고 이동국이 벌렸습니다. 김동진 자 김동진 젖히고 뒤로 빼진 볼 김정우 오른발에 갖다 놓고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자 김정우 슛 땅으로
중앙으로 깔려갑니다. 혹시 놓칠까봐 이동국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가는데요. 네, 상대 수비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뒷걸음질 치니까 진구 같은 중거리 슈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김정우.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좀 더 빠른 공격 그리고 또 지금같이 중거리 슛 이것이 혼합되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느리게 때리면 상대 수비는 느린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죠. 네. 조금 빠른 공격의 변화 또 혼합해서 공격 전술의 다양함을 갖는 것 필요하네요. 자 김상식이 이천석에 줬는데 부지런히 공이 앞쪽으로 한 거 뒤로 하니까 맴돌아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줬다고 사인을 보내는 이천수.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동료의식도 많이 하고요. 네, 저런 네. 것은 선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죠. 네, 자 주광우 감독 뭔가 많이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진 거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는데 미시무라 주심 조금 더 흥분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 김한윤 선수가 먼저 볼에 접근했는데 네. CNOE 선수가 아주 짓궂게 말이죠 왼팔 팔꿈치로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미는 그런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지저분한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이죠. 지저분한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결국 15승 10무승부를 신수를 부려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김정우 이천수가 또 바꿨죠. 뒤쪽에 김상식이 주지 않고 반대편 박기선에게 옵니다. 박기선 자 직접 치고 들어가고 왼발로 찍어 올렸고요. 뒤쪽에 네 김정우가 가고 밀었습니다만은 차왕 선수 맞고 반대편으로 나와서 코너킥 방귀 완전히 중국을 요리를 합니다. 예민하게 반칙을 많이 범하면서 팀의 어떤 끈기가 무너지는 중국같이 보입니다. 자 이천수가 코너킥을 찹니다. 운전 쪽에 깊숙이 박혀있지 않고 이천수의 코너킥 자 김진기도 들어왔고 김상식 이동국 아캅 쪽에 지금 한국은 이윤재 말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낮게 달려오는 볼 헤딩으로 걷어내는 CA 후이 김동진이 따라갑니다. 자 돌아섰고 다시 줍니다. 이천수 자 틈 사이 앞으로 진 볼 못 맞고 나갔습니다. CA 후이 맞고 타치아웃. 중국 수비들이 장신화되어 있죠. 네. 평범한 크로스보다는 측면 쪽 지금같이 오버래핑해서 성공을 해서 측면 쪽을 허물어야만 뒤쪽에서 나와야 수비들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빠른 공격, 특히 측면 쪽에서의 효율적인 돌파 이런 것이 요구가 됩니다. 중국이 13억 인구 가운데 대비를 뽑은 그런 팀인데 글쎄요, 신체 조건을 먼저 본 그런 팀인지 아니면 개인기를 앞세운 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고른 체격입니다만 축구라는 것이 반드시 고른 체격이라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농구와 배구는 분명 다르죠. 네. 자, 이동국 돌아섰죠. 치고 들어갑니다. 이동국 끈기 있게 잡았습니다만 밀어주고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돌파를 제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이동국 선수 아주 과감한 돌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중국 선수가 박기선. 손으로 유니폼을 잡아챘는데요. 네. 김정우 김동진 앞쪽에 이천수가 있고 가운데 찔러줬고 김진영 선수가 갑니다만 짧았습니다. 자 가슴으로 치고 슛! 이동국 네. 조금 떴어요. 수비를 젖히고 차리니까 발등 네. 안쪽에 맞았습니다. 수비가 몸을 던지면서 덮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상대 부담이 있었죠. 네. 네. 어쨌든 뭐 이동국 선수 지금 경기 초반에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요. 네. 원래 그 이동국 선수가 빨리 그 발목이 참 굵은 선수인데 공간이 충분할 때 특히 정교한 슛을해요. 네. 지금 슛을 하는 범프레 감독은 경기에 대한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언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좋습니다. 먼저 떴어요. 김진규. 오히려 CFE 선수가 안을 해보는데 김한현. 자 김동진 잡았습니다. 앞쪽에 이천수. 이천수에게 주고 월패스가 안고 직접 치고 들어옵니다. 일단 뒤로 빼준 볼 김상식. 꺾어서 줬고요. 자 뒤부터 살피고 공 잡고 돌아서는 김진영. 박규선 틈 사이로 줬고 이천수. 아 이천수가 공 있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많이 뜁니다. 타치아웃을 의식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자 박규선이 던져줬고요. 김진영 뚫질 못하고 전타 오른발에 걸려서 타치아웃. 한국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박규선이 던질 채비. 자 전반전 24분 골날 때가 됐는데요. 뒤로 빼고 김상식이 가운데로 김정우 김한현 김동진에게 짐을 뜯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김진규
자, 이동국 쪽으로 갑니다. 이동국 마운딩은 오버 놓고 왔습니다. 깊이 빠지는 볼라인아웃 이동국. 오늘 더위에 비해서 이동국 선수 딴 때보다는 땀을 오히려 덜 띕니다. 아, 덜 흘립니다. 많이 뛰고도요. 네, 훈련량이 훈련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량이 충분하면 무더위에 적응하는 힘이 출발! 생기는데요. 네. 한국팀 지금 비교적 경기 운영을 잘합니다만 지금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얘기죠. 네. 한국 선수는 조금만 중앙 쪽으로 스위톱을 네. 가동을 하면서도 중앙 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범프레 감독은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로 공격 방향을 선택하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중국이 중앙 수비 쪽으로 많이 옮겨가니까 역으로 벌려야겠죠. 네. 자, 김진영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오늘 공간이 없이 골라인 아웃 중국의 골킥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벌리면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하나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공격수들이 벌리면 따라오면 제3의 인물 미드필더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거죠. 네. 한 명이 유리한 상태에서 세 명의 공격수가 좁혀서 뛰게 되면 상대에게 이동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프레 감독이 흥분해서 벌려서 하라고 주문을 네.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설기현, 안정환이 빠진 틈새 우리 선수들이 지금 젊은 선수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대비가 되십니까? 네,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김진영 선수가 이제 새롭게 대표팀에 그렇죠.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 경기 운영의 효율성 또 지능적인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의 경험에 대한 다소의 아쉬움이 좀 노출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이런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네.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패스가 되었습니다. 김진영. 자, 측면으로 모처럼 한국 문전으로 몰려오는 중국 천타오. 자, 왼발 닦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진규가 따라가고요. 외곽으로 피해 나오는 중국. 자, 김상식과 김진규가 잘 막았습니다. 코너킥을 만들었죠. 천서우 선수. 일단 중국으로서 왼쪽 측면에서 반타작은 한 거예요. 네. 문전까지 띄우진 못했습니다만 코너킥 하는 중국. 모처럼 수세 몰렸던 중국이 역습으로 나옵니다. 천서우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해 청소년대에 출전했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스피드가 상당히 한국팀에게 부담입니다. 20살이고요. 자오시루 선수도 20살. 지금 가오린 선수는 19살인데 글쎄요. 리레이펑의 반칙을 뒤집어 쓰고 일단 퇴장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코너킥은 한국이 두 번, 중국이 한 번. 자, 중국의 코너킥 문전 쪽으로 섀도에 들어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공격자 반칙으로 나옵니다. 네, 반칙이 선언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수비수들의 확실한 그렇습니다. 자기의 역할, 상대의 문전 섀도에 대한 마킹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김진용과 상대 공격수가 부딪히면서 상당히 이제 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두 명이 상대 수비가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다소 위험했습니다. 차오양 선수가 뒤에서 밀었길래 망정이지 시에후이 선수가 들고 복사뼈를 뒀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김상식 멀찌감치 뒤쪽 김진규에게 줍니다. 공격이 너무 더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많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수비를 전열을 정비해놨을 때는 그만큼 공격의 날카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왠지 더위 탓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한 명이 많은데 궁지다 그럴까요? 네. 너무 그 안정된 그런 분위기를 펼칩니다. 한 명이 많은 것은 네. 상대를 더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파이팅이 연결되어 있죠. 포만감에 젖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 더위도 들으면 이제 좋은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찰듯하다가 돌아서는 이동국 잘 밀어줬어요. 뒤로 줬고요. 김정우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것도 패스가 좀 약했습니다. 박기순 오픈 스페이스로 줘야 되는데 패스에 강약 조지는 안 됩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만은 중간에서 가로챘고 김한윤이 기다립니다. 김상식 박기순 마중을 나왔죠. 김정우가 김진영 쪽으로 다시 봐줬습니다. 김상식 자 주고 이동국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오른쪽 어깨에 맞고 돌아서는 박규선 돌파합니까? 왼발로 걷어올리는 뒤쪽에서 이동국 이천수가 잡았습니다. 밀어주고 슛 김동진 이동국
김동국이 뒤로 올렸고 이천수가 가슴으로 안고 김동진에게 준 볼. 김동진의 슛이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문전에 박혀 있으면 네. 상대 수비에게 밀착 마크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지금 잘 수비를 끌고 나오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아쉽다면 측면에서 평범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코너 쪽을 좀 더 과감하게 돌파하는 네. 그런 자신감이 지금 박규선 선수라든가 김진영 이 선수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박규선, 김진규, 길을 넘겼고 김진영 쪽으로 가는데 오버헤드 킥. 아, 잘 가로챘어요. 김상식. 아, 논스톱 패스가 안 됐습니다. 이동국 뒤로 흐른 볼 박자같이 잘 뺏어냈습니다. 자, 김진규 찔러주고 아, 받을 채비가 안 됐는데 주는 것이 좀 바빴죠. 주광호 감독이 앞으로 나가서 주의를 줍니다. 좌우시로 잘 가로챘어요. 김정우 침착하게 김상식, 김동진 앞에 이천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천수에게 주고 자, 위치를 바꿉니다만은 이천수가 잡아 들입니다. 측면으로 두 명을 젖히기엔 조금 무리였습니다. 이천수 악착같이 그러나 볼 뺏기 않고 뺏어내는 자오시루. 두 명 틈 사이 자오시루가 타치라인 따라 볼 치고 들어옵니다. 더 치고 들어가요. 문제 쪽으로 뛰는 선수가 뒤에서 태클 키웠습니다만은 공이 먼저 닿았죠. 정상적인 플레이입니다. 태클이 들어가더라도 발끝이 공에 닿으면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자, 박규선 잡았습니다. 자, 박규선 앞에 김진영, 이동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동구. 자, 틈새가 너무 가깝습니다. 김진영, 이동국에게 직접 불쳐 들어갑니다. 밀어줬고요. 자, 측면으로 김동진 주고 이천수 다시 리턴 다시 뛰고 그러나 먼저 건너냅니다. 좋은 네. 의도는 참 좋았어요. 네. 릴레이 펑 선수가 노련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짧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에 네. 조직을 깨는 플레이가 상당히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2대1 패스 상대 수비 뒤쪽에 놓게 되면 네. 상대 수비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과 같은 빠른 공격 상당히 좋았어요. 자, 될 듯 될 듯 하다가 지금 뜸만 들이고 뚜껑을 열지 못하는 한국 공격인데 원프레레 감독이 글쎄요 그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공격 방향 보시죠. 네, 한국은 오른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네. 특히 박규선 선수의 공격 가담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겠고요. 아, 여기서 공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전타오 일단 측면으로 보이려고 차오양 김동진이 따라가서 맞고요. 문전으로 꺾어찬 볼 불터서 가고요. 일단 어깨로 밀고 정상적인 네, 어깨 그렇습니다. 싸움이었죠. 네. 지금 중국으로서는 페널티 아니냐. 네. 그것은 글쎄요. 전타오 선수로 네. 왼쪽에 있다가 지금 어느 결인가 오른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기동력이 좋고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볼을 터치할 때 보면 우리가 젠발이라고 그러죠. 네. 짧게 끊어서 치기 때문에 수비가 막하기 상당히 어려운 선수입니다. 어쨌든 올해 20살, 작년에 카타르 박주영 선수와 그 맞섰던 그렇습니다. 카타르 대회 때 네. 오른쪽 날개 또는 왼쪽 측면 쪽에서 빠른 스피드로서 한국 수비를 아주 그 괴롭혔던 선수로서 부쩍 성장한 그런 모습을 오늘도 또 보여주네요. 네. 그러고 보면 글쎄요 남의 그 탓을 뒤집어쓴 그 가오린 선수는 19살 어린 선수가 또 출전을 했는데 이 경기 말고 다음 경기 못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참 중국으로서 젊은 선수 기회를 많이 뺏긴 그런 꼴이 됐습니다. 김진규 잡았습니다. 앞으로 찔러줬고 김진영 주고 빠집니다만 이동국 주지 않고 박규선 쪽으로. 자, 그리고 이동국 선수는 가운데로 옮겨가는데 패스를 곳을 미리 하고 박규선 찔러준 볼 좋습니다. 김상식 김동진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자, 앞쪽으로 쳤는데 김정우가 위치를 잘 잡았는데요. 네, 둘탁한 수비를 내고 나갑니다. 불만 어린 네, 그런 모습이죠. 영 표정이 변치 않아요. 네, 패스는 눈앞에서 돌리게 되면 상대 수비는 편하죠. 네, 뒤쪽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스루 패스를 해줘야 괴로운 거거든요. 이천수가 돌려서 문전으로 띄운 볼이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이영표, 박지성, 차두리 또 김남희 이런 선수들이 빠진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네. 기가 좀 부족해 보여요. 자, 이천수의 코너킥입니다. 자, 김종우가 가다가 돌아서 들어옵니다. 이천수가 누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자, 필드에 4명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휘저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조금 더 작기 거북한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손을 뻗어서 볼 잡는 릴레이 골키퍼. 신장이 182cm 비교적 작은 신장이죠. 네. 스피드와 순발력 있는 골키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까운 쪽 포스트를 활용하는 그런 세트피스가 좀 필요해요. 네. 김한윤이 백헤딩 박기선으로 이어집니다. 김진규, 유경렬, 김한윤 쪽으로 김상식, 이천수가 자 늦어이죠. 자 좋습니다. 그렇죠. 김동진 쪽으로 자 김동진 조금만 더 가슴으로 치고 밀었어요. 손을 썼어요. 네. 지금 뭐 비록 파울은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플레이로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수적으로 하나 많은 것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수비에 대한 상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뺄셈 덧셈으로 단순한 경기를 가지고 상대를 뚫을 수는 없게 저렇게 이제 그 XY로 말이죠. 네. 네. 가야 되는데. 자, 치밀어 빠진 볼. 김한윤 앞서 먼저 잡기 전에 볼을 바로 쟀습니다. 일단 뒤로 빼주고요. 정면 쪽 허리를 넘고하기 직전. 자우시루. 다시 자우시루에게 편하게 준 볼. 아, 그 다음에 무릎으로 발이 닿았어요. 네, 김정우 선수. 네. 자, 중국의 프리킥 한국 진영 넘어와서 센터 서클 바로 선을 벗어난 점에서 중국의 프리킥입니다. 중국은 7번 자오시루 선수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20살 어린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전형적인 미드필더 중에서는 네. 볼 배급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네. 감각이 있는 선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허리 보면은 허리의 플레이메이커가 확실히 안 보이는데요. 네. 자, 찍어 찬 볼 헤딩으로 잘 막았던 박규선. 자, 모처럼 속골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김진영이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이동욱이 가는데 이동욱 쪽으로 이제 반대편에 이천수. 이천수에게 갑니까? 아, 돌아서서 침착하게 리레이 펑이 잘 막았습니다. 다시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동욱. 지금 좋은 플레이예요. 네. 리턴. 상대 수비에 걸렸더라도 김진영 선수가 문전으로 강하게 대시하는데 이동욱 선수가 맞춰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볼에 속도, 공격의 속도를 배가시켜야 된다고 주문한 것이 바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순간이거든요. 네. 자, 붉은 악마들의 함성은 2년 전 월드컵 때나 항상 줄기차게 선수들에게 힘과 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릴레이 골키퍼 시에후이가 떴습니다만은 헤딩이 뒤로 멀리 빠져갑니다. 순수양 좀 강약 조절이 잘 안 돼요. 드루페스가 자 박규선 이경렬 김한윤에게 이천수가 또 마중을 나오는데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김동진에게 자 김정우가 금사이 아 우리가 앞쪽으로 세대지 못해 뒤로 빠지고 이동국이 부드러니 멈춰놨습니다. 좋아요. 자 박규선 이동국에게 밀어줬죠. 오늘 이동 선수가 박규선과 위치를 많이 바꾸면서 측면 가운데로 찔러줬고 이천수 돌아섰습니다. 이천수 측면으로 줬고 김상식 자 정면 오른발에 슛 측면 볼 김상식이 헤딩 패스 좋습니다. 김정우가 벌려줬고 다시 김정우 쪽으로 측면으로 준 볼 김한윤 김상식 이제 반대편 김진규에게 왔습니다. 박규선 이동국은 아까 앞쪽에 뒤에 이천수가 가 있는데 뒤로 흘려줬고요. 자 김정우 치고 뒤로 빼고 자 여기서 측면 김진영 슛 그러나 손바닥으로 걷어냅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세 번 패스에 김진영의 슛이 일단 손목에 걸립니다. 박지영이 박지영이 모습이죠. 지금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진영 네. 선수의 문전체도 3자 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전에서 월 패스로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김정우 선수가 제3의 인물인 김진영 선수가 들어가는데 맞춰줬고 한 볼 컨트롤해냈고 왼발 하프 발리 슈팅 네. 반 정도에 띄워놓고 끊어차는 그런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아주 전반 지금까지 상황에서 가장 네, 좋은 좋았어요. 그런 찬스로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거나킥 헤딩으로 떨궈줬고 발끝틀림입니다만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김진영의 슛까지 오는 과정이 참 좋고 슛! 땅으로 빨려갑니다. 김정우 한국은 중앙 미드필더에 김종호와 김상식 선수를 놓고 있죠. 네. 두 선수 모두 소속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기 때문에 앞서 송재 캐스터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미드필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김종호 선수가 전반 중반 이후에 다소 공격을 주도하는 네. 그런 플레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이천 선수가 왼쪽 측면 그리고 이동 선수가 가운데보다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옮겨가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격수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상당히 많죠. 네. 이천 선수의 움직임 특히 측면 쪽에 벌려있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많이 네. 쏠려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천 선수가 움직이면 거기에 김동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해서 제2의 제3의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공격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뒤로 빼줬고 멀찌감치 공간이 생겼습니다. 김진규 일단 돌아가려 합니다. 유경렬, 유경렬이 앞으로 가니까 김상식이 위치로 빠져가고 포스트 패스하는 이천수가 들어가니까 네. 김동진이가 공격에 가담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천수 볼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마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빠른 템포 그리고 과감한 돌파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수비 조직을 깨놓은 다음에 측면 쪽으로 공격을 쏠리게 해야 됩니다. 네네. 김한윤. 자, 좋아요. 지금 수비는 아주 그 침착하게 네. 패스할 곳을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박규선이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잘 멈춰놓고 김진영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에 김상 젖혔습니다. 자, 김진영. 그렇죠. 가세로 패졌고 다시 김진영 쪽으로. 자, 과감하게. 요 이천수. 자, 김동진이 위치를 바꿨는데 측면으로 벌렸고 패스 뒤로 빠집니다. 김정우. 자,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젖히고 올린 볼 뒤편으로 빠져가는데 나가기 전에 멈췄습니다만 타자웃 됐습니다. 네, 박기선. 앞서 김진영 선수처럼 과감하게 문전해서 휘젓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상대가 뒷걸음질 치거든요. 그래야 동료 선수들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유리해집니다. 네. 한 명 앞선다고 해서 눈앞에서 패스를 하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은 눈만 돌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개만 돌리면요.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25번 싸워서 이 15승 신무승부 공안증에 시달린 중국 FIFA 랭킹은 56위 아주 처지에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일단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중국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길을 먼저 내서는데 조금 지나친 감이 있었어요. 이천수 밀려 넘어지고 타자웃 됐습니다. 이천수가 많이 뛰는데요. 네. 이동국도 많이 뛰어요. 이천수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패스해주는 선수가 좀 더 편하게 됩니다. 네. 편하게 해주라는 것은 상대 골문을 향할 때 상대 수비를 보고 있을 때 줘야 된다는 거죠. 등진 상태에서 주면 그만큼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볼 네.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요. 자, 이동국 돌아섰죠. 곱게 줬고 김상식 김정우가 지금과 같이 맞선 상태를 줘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번에 무릎이 부딪혔어요. 다시 좋습니다. 다시 오므리 시작합니다. 한국 중앙선 넘어서 다 일단 중국 진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식. 자, 이동국 움직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 빈 자리로 박기선에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김정우 왼발 각도 어깨를 잡았으니까 돌아서서 박기선에게. 이제 이동국이 앞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앞쪽에 이천수. 자, 젖히고 왼발로 올라가는데 뒤쪽에서 떨궈지고 쭉 김동진. 김동진의 저런 각도 거리를 참 좋아하는데 네. 김동진 말린슛이 벗어납니다. 측면 쪽에서 크로스의 정확성이 네. 점점 높아지죠. 박규선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해준 것 아주 정확했고요. 일단 한국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 가면 조금 전에 김진영 또 조금 전에 크로스했던 박규선 선수처럼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자, 이동국도 그랬었고 지금 전에 김동진 또 김진영도 오늘 그 발리슛을 세 차례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천수가 김정우, 따라갑니다. 김상식 두 명의 중앙쪽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가담해서 네. 패스의 날카로움을 더해주면서 공격이 지금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김상식 박규선 자 돌파를 할 것인지 세 명의 에어사입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자, 띄워주기는 공간이 조금 좁아져요. 그렇죠. 자, 뒤로 빼는 게 좋겠어요. 협력수비라면 지금같이 돌아서 네. 그렇죠. 좋아요. 자, 자 김상식 갖고 가야 됩니다. 쭉 벗어갑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갖고 가도 좋을 뻔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생긴 것은 박규선 선수가 오른쪽에서 치고 다니니까 협력수비라고 해서 두 명, 세 명이 움직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 수적인 열세가 이어졌고 박규선 선수가 김상식에게 주면서 그만큼 상대 수비가 수적인 열쇠 뒷걸음질 치기가 지금과 같은 중거리 슈팅이 순간적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네. 한 번 더, 두 번 더 치고 들어가도 좋을 뻔했어요. 자, 전반전 44분에 접어듭니다. 점프력 좋아요.
김한현. 그러나 뜬 선수를 밀었던 CFE. 김한현 네. A매치 세 번째 경기 출전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도 적지 않아요. 31살입니다. 어, 지난번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통해서 네. 새롭게 그 팬들의 네, 모습에 가깝게 갔던 김한현. 아, 상당히 지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안정감이 더해져서 네. 정말 그 믿음이 갑니다. 뒷발이 걸렸습니다만 김진규. 1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김한현 한 골 넣어놓고 라카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약했는데 김동진 뒤쪽 흘러나온 볼 이천수가 딱 직전 걷어내고요. 김한현 이준석 코치는 벤치에서 반대로 계속해서 외치는데요. 네, 박기선 좋습니다. 자. 김진영 자 돌파한 김진영 아 가레이사를 빼지 못하고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뒤로 빼주고 박기선 더 뺍니다. 김상식 뒤쪽으로 김진규가 감아들어 가는데요. 아 이것이 깔아서 졸려고 했는데 김진호 투박하게 맞은 볼. 그러나 공은 뺏기지 않고 이제 다시 오므려들기 시작하는 한국 김상식 잡았습니다. 센터 스크랩 선지점 깊어요. 깊습니다. 이동국이 진로가 막히고 뒤로 흘려줬으면 이천수의 왼발슛도 되는데 네 지금같이 걸렸습니다. 중앙에서 문전으로 향하는 선수에게 찍어주면 네. 머리에 맞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측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을 보기가 어려운 각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2분의 시간을 더 주는데요. 추가 시간이 2분입니다. 그렇죠. 문전호 세도는 이동국 선수는 뒤쪽에서 볼이 오기 때문에 못 봐요. 그렇죠.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제공 시간이 길수록 수비 쪽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헤딩 패스. 이동국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자, 박기선. 자, 치고 들어갑니다. 김진영. 찔러 재빨리 타이밍을 뺏으려고 줬는데. 자. 앞으로 넘기 직전 중국 치고 들어옵니다만 김동진이 마크 이천수까지 가세 이천수 어깨 싸움이 너무 밀었나요. 이천수 시구 서번을 이천수 울산으로 다시 복귀하고 뭐 굳은 일 뭐 여러 가지 삼기를 다 한다더군요. 그렇죠. 옛날에 이천수가 아니라고 빠르게 경기 네. 그 감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의 그 노력하는 모습 네. 주변에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흐름과 또 속도에 대한 감각 이런 것을 회복하면 네. 과거의 날카로운 이천수로 거듭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2분에 지금 46분 30초 가까이 됐고 자 중국으로서는 마지막 공격인데 우리가 잘 막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의 일방적인 공격 펼치고 구멍을 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는 한 명이 부족한 중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를 보진 않죠. 없죠. 중앙 수비를 보는 리 웨이펑이 또 나오거든요. 네. 리 웨이펑 선수 아주 터프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노련하다 못해 능글 맞아요. 자기가 가격하고 옐로우 카드가 나와서 딴 선수가 쫓겨나도 아주 덤덤하게 웃고 있는. 자, 가까운쪽으로 붙일 거예요. 네. 이훈재 쪽으로요. 자, 가까이 붙이죠. 헤딩. 네, 잘 끊었어요. 좋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는 미시무라 주신 경기의 주도권 패스 성공률 점유율 모든 게 앞섰습니다만은 또 10명에서는 중국을 뚫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반전 45분 동안 가장 큰 아쉬움은 득점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측면에서의 크로스의 네. 정확성 결여 그리고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다소 떨어진 것 이 두 가지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후반전은 어떻게 대비할지 잠시 후에 또 직접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태전입니다.